나무야, 여기 여기. 승훈아, 서류를 갖고 왔어? 야, 그럼 볼 것도 없어. 나만 믿어. 아니 근데 내가 보험을 잘 모르거든. 야, 내가 알아서 하잖아. 너네 가족에 맞게 준비했다니까 그냥 사인만 해. 묻지 마. 그래? 여보, 전에 말한 건강보험 말이야. 승훈 씨 만나서 일은 잘 해결했어? 아, 그거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승훈이가 우리 집 뭐 사정을 잘 아니까 뭐 잘 뽑아온 것 같더라고. 내 거랑 당신 거랑 우리 애기 거까지 다 묶어서 하는 걸로 내가 했어, 알아서.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서류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좀 걱정이다. 보장이 어떻게 된대? 아, 보장이 그게 여보, 이거 설마 보장 내용 모르는 거 아니지? 아니, 내가 그때 설명 잘 들었는데 보장 내용이 말이지, 그게 암보험이 어떻게... 여보, 이거 제대로 가입한 거 맞아? 아, 그때 설명 들었는데 내가... 네,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신데요.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인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처럼 좋다고 해서 덜컥 가입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 과연 잘 쓸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물음표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자,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요. 자, 김나무 전문가님, 현재 네. 가계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제가 이번 사연자님의 가계부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입은 480만 원 정도 되시고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어서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연자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한 명까지 3명에 합쳐서 7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고 이 중 사용자님의 보험료가 40만 원, 그리고 배우자는 25만 원, 자녀는 5만 원까지 합쳐서 7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외에 주택 대출 상환 비용으로 45만 원, 그리고 관리비 25만 원, 저축으로는 청약통장 10만 원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23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변동 지출로는 매월 식비 및 생활비로 150만 원 정도 쓰고 계셨고 자녀 교육비로 60만 원, 그리고 남편 용돈으로 30만 원으로 총 2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같은 상태인데 그 안에서 고정 비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 지출의 보험료 비중을 보면 지금 온 가족해서 7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꽤 많이 내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자, 일단은 사연의 주인공 남편분 보험료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사연자님의 일단 보험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. 네. 앞서서 가계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연자 가족의 총 보장성 보험료는 총 70만 원이 납입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 사연자님의 보험료가 약 4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었는데요. 네.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종신보험 한 건에 25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고 나머지 건강보험은 8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담보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봤더니 암,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2천만 원, 그리고 수술비, 입원비, 그리고 실손의료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리고 또한 상해보험도 한 건에 5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셔서 총 40만 원을 현재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. 그러면 남편분의 보험은 그렇고 네. 아내분이랑 따님분의 보험은 어떤가요? 네. 저희가 아내분 것도 좀 배우자 보험료도 살펴봤는데요. 네.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배우자 보험료는 한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. 근데 배우자 또한 우리가 동일한 지인에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. 사실 사연자님이랑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그래서 좀 저희가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봤더니 네. 동일한 종신보험 한 건에 15만 원,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7만 원, 상해보험은 3만 원씩 각각 한 건씩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또 한번 또 보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암,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, 네. 그다음에 입원비, 수술비,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따님 것도 또 한번 또 살펴를 봤더니 네. 따님은 암,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보장 내용이 다 동일하게 네. 금액만 다를 뿐 다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가족들이 다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부부는 종신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계시고 진단비, 수술비, 입원비, 실비
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꽤 준비를 탄탄히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, 전문가님? 뭐 얼핏 보면 네.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.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때는 안보험도 있고 뭐 뇌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급성심근경색, 심장에 관련된 보장이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 아 내가 어디가 아프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겠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. 3대 질병 진단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는 게 뭐예요? 그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요? 네, 일단은 사연자님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네. 주 목적이 사망입니다. 사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인데 네. 아무래도 사망인 종신보험은 3대 진단비가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사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3대 진단비가 보장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사연자님 거를 보게 되면 뇌와 심장 쪽이 범위가 좁고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다는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 보장이 좁다는 건 결국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럴 경우에는 뇌혈관이나 뭐 심장혈관에 네.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은 10명 중 1명꼴로 발병하기 때문에 네. 보장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. 내가 아무리 보험료를 한 달에 많이 내고 있다 하더라도 네. 정작 내가 어디가 아팠을 때는 보험금을 네.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.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분명 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뇌와 심장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매달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막상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보장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신 거잖아요. 자, 그렇다면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 뇌와 심장 쪽은 어떻게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뇌혈관 담보는 크게 네.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총 10개의 질병 코드로 나눠져 있는데요. 크게는 뇌출혈, 뇌졸중, 그리고 뇌혈관 질환 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혈관이 터졌을 때는 말 그대로 뇌출혈이고 이 혈관이 터지기 전에 네. 이 혈관이 막혔을 때를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졸중 보험이 있어야지만 이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게 뇌혈관 질환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또한 심장 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총 6가지의 질병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크게 또 담보로 이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는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. 네.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급성심근경색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장근육이 죽어가는, 즉 괴사되는 것을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걸리시는 협심증.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흘러가는데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혔을 때 네. 막히는 경우를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요즘에 많이 걸리시는 협심증에 걸리게 되면 네. 급성심근경색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허혈성 심장질환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맞아요. 사실 우리가 진짜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병력이라도 있었다면 잘 체크해서 가입이라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허혈성이 뭐고 심근경색이 뭐고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심장, 뇌 막연하게 가입해놓고 막상 필요할 때 못 쓰시는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자 이분의 뇌와 심장 쪽 리모델링은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뭐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범위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네. 일단 뇌 관련된 보장은 기존의 뇌출혈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. 심장 관련된 보장으로도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지고 있던 진단비를 뇌와 동일하게 가장 넓은 모든 걸 다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.